피부 노화 예방이네요. 이 비오틴을 섭취하게 되면 세포 접착제라고 불리는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서 피부 세포 조직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따라서 피부 탄력이 높아지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.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이 비오틴을 투여를 해봤더니 피부 건조, 또 발진 이런 것들이 아주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오틴 섭취가 피부 노화를 막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전현차! 자, 오늘 이거 만날 준비는 눈으로 보는 알짜 실험실! 조금 안 맞았어. 안 맞았어. 밀려버렸어. 죄송합니다. 이 앞에 지금 파도 좀 시커먼 게 뭔가 좀 오염된 것과 같은 오염된 물과 같은 이런 것들이잖아요. 이게 의미가 뭐냐? 노화 환경입니다. 자, 이 노화 환경 속에 우리가 이제 이 피부 세포들을 한번 노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오틴이 부족한 거 자, 쭉 먼저 들어가고요. 넣었어요. 비오틴이 충분한 체내 피부 세포도 똑같이 넣어 봅니다. 그리고 요걸 좀 한번 저어줘 보죠, 이렇게. 저을까요? 자, 그리고 이제 이 안 좋은 환경 애들을 잘 노출시키는 거죠. 자, 아유, 참. 제 쪽에 먼저 있는 것을 한번 손으로 건져보도록. 어이구, 됐습니다. 그럼 보시면. 어? 모래 색깔이 좀. 거꾸로 쭉쭉해졌어요. 너무 칙칙해졌죠? 이 아무래도 안 좋은 환경 속에 세포색이 노출이 됐죠. 세포색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노화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자, 상훈 씨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. 저요? 네. 저는 어떻습니까? 손들이 커요. 어떻습니까? 자, 멀쩡하다. 말도 안 돼. 아니, 어떻게 그 통 같은 데 들어갔는데. 비오틴이 풍부한 피부세포는 지금 같이 옆으로 놓으시면 색깔이 원래 있던 색깔들을 전혀 잃지 않고 잘 자기를 지킨 데 비해서 이렇게 좀 비오틴이 부족한 피부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떤 그 주위에 있는 노화 환경에 노출되고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신기하다. 결과적으로 콜라겐과 비오틴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피부를 튼튼하게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